와! 와, 뭐야? 와, 미쳤습니다. 도끼만 두개 나왔어요. 와우, 클래식. 오늘은 가시덩굴우리라는 던전에 갈까 합니다. 가실 분 구합니다. 귓말 주세요. 안녕하세요. 히히. 하하하하. 아, 29에서 38까지군요. 아, 일단은 탱은 전사인 제가 쓰겠습니다. 32레벨이고요. 힐은 사제님이 하실 거고요. 29레벨입니다. 그리고 양꾼님이 딜러로 29레벨이고요. 그리고 또 양꾼님이 35레벨 딜 하실 거고요. 그리고 법사님도 딜을 하실 겁니다. 26레벨이네요. 지금 전사님이란다. 오크 사냥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인다, 보인다. 자,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이제 출발하죠. 자, 출발합니다. 와, 처음 가는 던전입니다. 되게 조용하네요.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아싸. 어디로 갈까요? 너무, 너무, 너무 살벌한데, 양쪽 다? 와, 여기는 이렇게 가는군요. 이래서 가시덩크룰이구나. 웹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다. 누구구 생긴 거 똑같이 생겼는데 네임드라네. 와, 이제 31레벨까지 나와? 야, 입구에서 23레벨이었는데 31레벨이 나옵니다, 갑자기. 와, 뭐야? 야, 잠이 확 깨네. 솔직히 좀 지루했는데. 와. 와, 저 감사합니다. 무기 바꾸겠습니다. 와, 괜찮네요. 히히. 아하,
아, 좋습니다. 와, 시체 분쇄기. 이렇게 생긴 거군요. 이거 여태까지 중 가장 좋은데요? 양손 무기가 나왔습니다. 양손 도끼가. 28.9에 15힘. 야, 너무 좋다. 와, 나랑 같은 레벨이야. 아이고, 왜 이렇게 빨라? 아, 도끼 숙련도도 거의 맥스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3명 빼고는 1번 몹이네요. 아, 뭐가 이렇게 잘 차? 얘도 도발. 아, 좋아요. 아, 극혐. 왜 15레벨짜리가 있지? 아, 이게 잡으면 열리는 거군요. 와, 엄청 크다. 이게 숨겨져 있었구만. 저거를 봉인하고 있었나 보다.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분노가 부족합니다. 흉포한 아가테로스라고 하는군요. 와, 뭔가 보스방 같은데 왔습니다. 저희가 보스방인가 보죠? 서슬기 차를가 전우수인가 보네요. 33레벨입니다. 넵. 비참한 것들, 호된 맛을 보여주지. 이제 왓. 나랑 독방이야. 보스 치고는 굉장히 약하네요. 못 참아, 마격 써야 돼. 못 참아, 못 참아. 오, 뭐야? 와,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도끼만 두개 나왔어요. 아. 아, 이게 호위 퀘스트군요. 여기 고블린 호위해주는 건가 봅니다. 나는 금이라고 친구. 아, 이 호위하는 몹도 정의 몬스터였군요. 뭔가 좀센거 같다 했는데 맨손으로도 잘 싸우네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 우리가 잡은 건가 보다. 수고하셨습니다.
아하하. 어? 거기로 가는 거야? 아, 여기까지구나. 여기가 입구였군요. 릴릭스군 언제 올 거예요? 겁나 느리네요. 드디어 이곳을 나갈 수 있게 됐어. 정말 기쁘오. 어, 뭐야? 가족 필요 없죠? 아, 여기 있다.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힘의 반지. 어, 근데 기존에 있던 반지가 더 좋은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좋은 시간 되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시덩굴 우리라는 던전에 들어갔습니다. 어, 던전은 진짜 한 번만 가도 얻는 게 많네요. 퀘스트도 대부분 한 번에 깰 수 있는 거고. 바로 옆에 여기네요. 가시덩굴 구르롱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곳은 37부터 46이니까 저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네요. 전 사실 그 가시덩굴 우리가 31대까지 깨는 거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32면은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되게 강했습니다. 최종 보스도 저보다 레벨이 1 높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수확은, 아, 여기 있네요. 파랑색 템은 총 두 개 먹었죠. 어, 갈퀴날 약탈 도끼랑 여기 있는 시체 제조기를 먹었습니다. 24, 28. 와, 이 도끼 겁나 좋다. 24예요. 네, 제가 전에 끼던 검이 어딨죠? 20 이건가? 이게 21인데 와, 나 21 데미지 검에 힘 7이었는데 이번에 먹은 한손 도끼가 더 세네요. 양손 도끼는 물론 더 세고요. 아, 이렇게 오늘도 수확을 챙겼습니다. 아, 이번 던전 재밌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던전으로 찾아뵙게 될 것 같네요. 그럼 모두 휴일이 끝났으니까 좋은 한 주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만 뿅!